네, 요 며칠 뭐 항공 여행 이쪽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힘을 내는 것 같은데 오늘 조금 힘을 좀 잃은 모습이고 대신 이제 IT 반도체 쪽이라든지 또 2차 전지 쪽에서도 힘을 내는 모습인데요. 자,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어제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도 양호하고요.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빠져요. 뭐 그런 네. 것들에 비하면 SK하이닉스의 수급은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올 초부터 삼성전자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못본것 같습니다. 네.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투자의 의견을 보면 SK하이닉스 쪽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7만 원, 8만 원 올라갈 폭보다는 삼성전자가 올라갈 폭이 더 크지 않겠는가.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SK하이닉스 특히 반도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더 빠르지 않겠는가라는 여론들이 있었죠. 네.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서 소외를 좀 당하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끝난 게 아니야?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셨던 것들도 사실입니다. 하지만 결국 주식이라는 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좀 컸었던 상황이고요. 그렇죠. 네.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에 대한 확고한 믿음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들 같은 경우 빠질 때 모아가는 전략, 이것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의 테크주들이 안정세를 좀 나타내면서 네. 국내 주식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국내 IT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낙폭이 과다라는 인식이 들어오면서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. 따라서 바닥권에다 지금 이제 우량주의 개념에서 접근한다라면 저는 뭐 SK하이닉스를 할까, LG이노텍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. LG이노텍 같은 경우 최근에 빠졌다가 오늘 강하게 올라오는 게 결국 우리가 이제 향후 먹거리 중에서 둘다 대표적인 주식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역시 좋은 주식은 흔들림 없이 오히려 빠질 때 강하게 매수하시는 분만이 더욱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모습, 테마주를 따라가기보다는 묵직하게 끌고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SK하이닉스 오늘 시장까지 지금 연일해서 이제 상승 중인데 오늘 6%대까지 올라왔습니다. 자, 기술 분석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수는 이제 바닥권에 진입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인식을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일단 뭐 혹자들은 뭐 10만 원대까지 다시 밀리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흐름들을 보면 차트가 우상향하는 흐름들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.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일봉보다는 주봉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. 일봉 같은 경우 다소 이제 작은 봉에 따라서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는 게 테마주들은 일봉을 보셔야 되고 분봉도 보셔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주봉을 보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지금 일단은 지수가 바닥을 잡았다. 앞서 이제 조금 전에 바닥을 잡았다라는 제 코멘트를 드렸고요. 네. 그렇다면 V자 반등이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바닥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대형주들이거든요. 대형주들이 결국 지수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그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최근에 변동성 심할 때 개인들은 여전히 대형주의 좀 매수 관점을 보이고 외국인들은 이제 성장주 쪽으로 네. 좀 선택하면서 수익률 좀 편차가 생겼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는 조금 판도가 달라졌죠. 근데 저는 대형주라고 해서 네. 무조건적인 뭐 저는 제 개인적인 비유를 네. 말씀드리면 자동차 조선은 대형주이긴 하지만 네. 좀 그게 우리가 살 종목은 아니다. 그 대신 우리가 대형주라고 본다면 이런 IT, 건설, 통신, 네. 뭐 이런 쪽들을 좀 보지 일단은 대형주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것을 보는 것은 저는 아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